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치킨 가격의 배신. 자, 주제가 참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앵커님은 치킨 좋아하실까요? 아, 뭐 치킨 뭐 치맥 없어서 못 먹죠. 아주 좋아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유에 튀겼다는 비사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사실 요즘 치킨 시켜 먹기가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치킨 한 마리에, 사이드 하나에, 콜라 하나 아, 정도 가격 치키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금방 3, 4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자, 저도 뭐 사실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치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죠?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의 주제와 깊은 예.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 가격이 오르는 주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올리브유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비사 치킨은 원래 100% 올리브유 사용을 강조해 왔던 브랜드인데요. 최근 올리브유 가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치킨 가격 인상 대신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를 절반씩 섞어 만든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예. 영업이익은 최근 13.7%나 감소하면서 결국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올리브유 가격이라는 건데, 최근 가격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톤당 1,088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1분기가 톤당 5,926달러 정도였으니까요. 1년 사이 가격이 무려 두배 가까이 올랐고요. 여기에 더해 2020년 1분기 가격은 톤당 2,740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년 사이에는 가격이 무려 네배 가까이가 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클라이밋플레이션, 즉 기후플레이션이죠.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피해를 입는 현상 때문인데요. 주산지 작황이 부정해짐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겁니다.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요즘 거의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코코아나 커피, 설탕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 최대 옥수수와 쌀 주산지로 불리는 브라질에서도 대규모 폭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브라질산 옥수수 생산량은 약 30%, 브라질산 쌀 생산량도 약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 홍수 관련 문제는 추후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리브유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 올리브유와 관련해서 뭐 유럽에서는 웃지 못할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액체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올리브유의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식료품점의 도난 품목 1위가 바로 올리브유라고 아, 합니다. 도난 품목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앵커님은 보통 이 식료품점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훔친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뭔가를 훔친다고 하면 뭐 배고파서 아니면 뭐 구매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올리브유 절도는 보통 암시장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훔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높은 값에 판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가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로 비싸졌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올리브유 병에 도난방지 스티커를 부착한다거나 자물쇠를 다는 상점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등의 올리브 농장에서도 도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리브유 지금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웃지 못할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이 좀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얼마나 어려운 거죠? 전 세계 올리브유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의 극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 퍼져 있고요. 영상 15도에서 26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에 시달렸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당국에 따르면 스페인의 지난 3월 강수량은 과거 평균 대비 36%에 불과했고요. 36개월 연속으로 평균치를 뒤돌았습니다. 최대 생산국의 상황이 이러니 올리브유의 재배난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스페인의 올해 올리브유 생산량은 약 60만 톤 정도로 전망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매년 150만 톤 정도를 생산했다고 하니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또 다른 올리브유 생산국들 역시 날씨 문제로 인해 올리브유 생산이 정상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올리브유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파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뭐 생산 차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리브유 가격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스페인의 1월 올리브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9% 정도 상승했고요. 유로존의 1월 올리브유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영국 통계청도 영국의 지난해 올리브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도 1월 올리브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적으면 63%에서 많으면 69%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 일대에서 가장 낮은 올리브유 가격 상승률을 찾아보자면 네덜란드가 18%, 아일랜드가 16%, 루마니아가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뭐 평균치를 보면 대부분 이것보다는 한참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 재배 지역인 스페인의 경우 현재 올리브유 가격만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12% 정도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체감이 좀 되시죠. 올리브유 가격의 상승은 기타 식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정어리 통조림의 가격이 요즘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올리브유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본 NHK 역시 일본 식품업체들이 이번 5월부터 가정용 올리브유 가격을 적으면 20%에서 많으면 60%까지 올린다고 보도했고요. 우리나라의 CJ나 샘표도 올리브유 가격을 30% 넘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가격 변동성이 이 정도라면 수요 쪽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호주 올리브유 협회의 데이비드 발모르비다 회장은 팬데믹 이후 외식보다는 가정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반 가정의 올리브유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우 전쟁 이후 해바라기 유의 공급이 부족해진 게 결국 대체 유의 일환으로 올리브유 수요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1위 해바라기 유 생산국임을 감안한다면 납득이 가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들도 다양하게 나오겠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유럽연합은 유로존의 올리브유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40%나 급감했던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일부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합리적인 평가인지에 대한 의견들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단기간 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쪽이 많지는 않은데요. BBC 같은 경우 생산국들의 기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리브유 가격은 추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 전 세계 평균 대비 20% 정도 더 고온인 상태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요. 스페인 농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최근 한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올리브유가 먹거리계의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은행 로보뱅크 역시 중간중간 내리는 비로 인해 올리브유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있긴 했지만 올리브유의 시세 안정을 확신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6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올리브유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농가들이 꾸준히 버틸 수 있을지는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뭐 CJ나 샘표, 자 올리브유를 30% 넘게 인상한다고 하고 4조 동원도 동참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이슈들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전해드렸습니다.